안녕하세요. 품화석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문제 풀이는요. 조합에 있던 분할 가상의 별명 조나누기에 관련된 조나누기에 관련된 문제 풀이 하도록 하죠. 기본적인 거니까 반드시 잘 익혀두고. 예,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실전 문제 풀 때요. 분할과 분배는요. 그 활용예가 좀 방대하게 넓으니까 확실하게 이해하고요. 확실하게 점검한 다음에 넘어가도록 해. 뭐라고? 분할 분배 지금 강의하는 건 서로 다른 N개를요. 적당히 몇 개의 조로 나눈 다음에 거기까지 끝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N개를요. 몇 개의 조로 나눈 것까지 끝날 수도 있고 분할. 그다음에 그거를요. 적당히 또 몇 개의 조로 나눈 걸 몇 명의 사람들한테 나눠 주는 것까지 서로 다른 몇 명한테 나눠 주는 것까지 분배. 요런 개념인 거야. 자, 박스 문제 봅시다. A11. 7명의 학생을요. 당연히 서로 다른 7명의 학생이죠. 다음 같이 나누는 방법을 쓸 거 아래 1번. 7명의 학생이 있는데요. 1번은 1명, 2명, 4명의 3개의 반으로 한번 나눠보래. 그렇죠? 그냥 3개의 반으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한마디로 3개의 조로 나누면 되는 거지. 서로 다른, 이거 써줄게. 서로 다른 학생의 말이 없지만 서로 다른 7명의 학생은 자명한 일이고, 그렇죠? 당연한 일이고 그거를 1개, 2개, 4개 아니야 1명, 2명, 4명으로 쪼개보자. 조로 나눈다. 7C1 하나 갖고 와. 그럼 6명 남았겠죠? 6명 중에 2개 갖고 와. 4명 남았겠죠? 4개 갖고 와. 이렇게 해서 세팅 구해보지. 여기까지가 분할이라고 알겠냐? 분할인데 1, 2, 4 헷갈릴 이유 없어. 그냥 갖다 놓기만 하면요. 1명, 2명, 4명이 서로 자리 바꾸거나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분할이 되겠습니다. 지금 세 반으로 나눈다까지 였으니까 분할로 땡이고 이거 계산하면 정답 얘는 7가지고요. 곱하기 얘는요. 6, 5, 3, 5, 15, 15가지고 한 가지는 곱하나 많으니까 105가지가 1번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됐습니까? 2번 가자. 2번은 서로 다른 7명을요. 2명, 2명, 3명 2명, 2명, 3명의 3개 반으로 나누래. 반으로 조만 짜면 되는 거야. 갈까? 7명 중에 2개 갖고 와. 2명 갖고 와. 5명 중에 또 2명 갖고 와. 3명 중에 3명 갖고 와. 마무리. 세팅 고의 법칙. 끝나면 절대로 안 되고 끝나면 안 되고 뭐가 문제야? 요놈과 요놈이 문제라고 알겠냐? 왜? 이렇게 두 개, 세 개 갖다 놨는데 어? 이 두 개가 지금 자리 바꿀 수도 자리 바꾸는 게 용서가 안 되는 거거든. 즉 ABCD, CDAB 이런 거 안 된다고 얘기했어. 따라서요. 요게 문제이기 때문에 요 두 덩어리가 자리 바꾸는 게 용서가 안 돼요. 여기까지가 분할입니다. 그리고 문제에서는 지금요. 그렇게 나누기까지만 하라고 했으니까 분할까지로 정답 처리해 주면 되겠어요. 그렇죠? 할까요? 7, 6 다음에 2, 1, 3, 7, 21 10가지 5 5 곱하기 21 이것도 105가지 나오네. 그렇죠? 2번 정답도 105가지. 그렇죠? 3번 2명, 2명, 3명의 이번엔 ABC 세반으로 야 ABC 세반이야. 세반 이제 반에 이름이 붙였죠? 그러니까 좋아요. 설명하면 다음과 같이 일단 둘둘 셋으로 분할해야겠습니다. 서로 다른 7명을요 둘둘 셋으로 일단 조짝이 분할한다. 분할은 아까 저기 했었잖아. 이번 문제랑 똑같네요. 7C 한 번 더 쓸게. 5C 3C 한 다음에 33 한 다음에 쏘리 33 한 다음에 이거 때문에 어디까지요? 2팩분의 1 그죠? 이렇게 여기까지가 분할이었었는데 이번 문제와 3번 문제의 차이점은 어떻게 분할로 끝나는 게 아니라 ABC 이름이 있는 세 개 반으로 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계반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들을요 담임 선생님 이름을 ABC라고 할까요? 그럼 A반 담임한테 하나 가져가. 몇 가지 있어? A반 담임 선택할 수 있는 게 세 가지 알겠어요? B반 담임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C반 담임 선택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세팅 고배 법칙 이게 뭐냐면은요 분배 개념이다. 그냥 조가 그냥 막연히 이렇게 떨어지는 조하고 1조, 2조, 3조, A조, B조 이런 이름이 붙으면요 분배해 줘야겠죠? 그냥 막 넓어져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개수에 의해서 넓어진 상태 서로 다른 게 널브러져 있는 상태를요 ABC 3개 반으로 배정하는 거는 곱하기 3팩토리얼. 왜요? 얘가 A반 만약에 뭐 1, 2, 3, 4, 5, 6, 7 있으면요 A반, B반, C반 A반, C반, B반 B반, A반, C반 B반, C반, A반 C반, A반, B반 C반, B반, A반 뭐야 똑같아. C반, A반, B반 C반, B반 하여튼 6가지 세팅! 어? 이 3팩토리얼만큼 또 분배해야 된다. 이름이 붙어있다. 아 그냥 막 똑같은 개수에 의해서 구분된 이런 조가 아니라 이름이 붙어있으면 분배한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도 있어? 여기 있던 담임선생님들이 하나씩 가져간다고 생각해봐.
사탕 두 개 두 개 세 개 나눠놨지? 담임 선생님들이 가져가는 거야. 사탕을. 애들을 사탕처럼 가져간다. 3팩토리알. 됐어요? 분배다. 분할 분배. 요 개념 잊지 마세요. 그렇죠? 4번. 이번엔요. A반 두 명, B반 두 명씩. 야, 이번에는 약간 또 얘가 달라. 이번엔 A반이 딱 두 명이고 B반도 이름이 있는데 두 명이야. 다음에요. C반도 C반 몇 명? 세 명 이렇게 딱 나누래. 그렇죠? 그러면 얘는요? 봐요. 아, 계산해야겠네 이거. 계산 얼마나 했느냐? 아까 105가지에다가 300, 6 곱해주면 630가지가 정답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3번과 4번을 좀 비교해보자. 4번은 뭐냐면 이거는 얘는 2, 3이기 때문에 분할한 다음에 분배니까 A반, 3명짜리 애가 A반 갈 수도 있고 B반 갈 수도 있고 C반 갈 수도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지금은 달라. A반은 딱 2명, B반 딱 2명, C반 딱 3명 이렇게 데리고 가래. 알겠냐? 이렇게 딱 데리고 가래. 그러면요. 분할해볼까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 A반에서 2명이니까 A반 담임이요. 서로 담임 몇 개 중에서요? A반 담임이 서로 담임 7개 중에 7명 중에서 2명을 데리고 가버려. 아예 그냥 가버려. 가버려. 다음에요. B반 선생님도요. 서로 다른 5명 중에서 2명을 데리고 가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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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C반 선생님은요. 3명 중 3명. 예. 뭐 그냥 남은 애 데리고 가는 거죠. 그렇죠? 됐어요? 그다음에 세팅해도 되냐 안 되냐? 예, 가능합니다. 왜 선생님 2는 왜 안 돼? 2, 아, 2 이거 지금 A반 B반 이미 결정됐거든. 그러니까 여기 또 아까 봐. 1, 2번 아빠 엄마 나 동생 아빠 엄마가 이게 없으면은요 서로 다른 서로 같은 경우인데 다시 한번 아빠 엄마 나 동생 아빠 엄마가 이게 없으면 서로 같은 경우인데 지금은 A반 B반이기 때문에 아빠 엄마가 A반 나 동생이 B반인 경우와 나 동생이 A반 아빠 엄마가 B반인 경우는요 서로 다른 경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2팩분의 1 뭐 곱하기 3팩 있다고 할 거 없어. 그냥 가져가면 끝나는 거 알겠냐? 가져가면 끝나. 계산하면요 7, 6 그다음에 3, 7, 21 5, 10, 10, 얼마? 210까지 이렇게 나타나요. 그렇죠? 210까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경 이 분할에 관련된 이야기 다시 와봐. 이 분할에 관련된 이야기 서로 다른 7개를요 분할하는 방법인데 요거 좀 주의하라고 이미 강의했었고 그렇죠? 다음에 분배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어떻게 분할이 끝나고 지금 분배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고 이건 뭡니까? 지금요 애시당초 ABC 담임 선생님들이요 2명 2명 3명 데리고 가면 끝이다. 알겠어요? 이거 2팩분의 1 이거 할 필요 없죠. 왜요? 아까랑은 달라. A반 B반이 있기 때문에 아빠 엄마 나 동생 아빠 엄마가 서로 다른 경우에.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처리하면 되겠다. 1달러. 자, 거기 있던 111에 A번 하나 더 풀어볼게요. A번. A번은 이제 서로 다른 6개의 과일을요 ABC 세 사람한테 나누어 주는 거야. 그죠? 나누어 주는 거니까 분배까지 한번 해봐라. 분배까지 당상 뽑고 돌려. 분할 먼저 하고 분배하는 거니까 봐요. 서로 다른 6개 과일이건 사탕이건 나발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하여튼 ABC 세 사람한테 잘 나눠 줘 봐라니까 뽑고 돌려. 뽑고 돌려. 그런 개념이야. 출발해 보자. 1번. 4개 한 개를 잘 분배해 봐라. 분배는 분할 먼저 한 다음에 분배하는 거야. 봐. 6, 4, 4 서로 다른 6개 4개 갖고 와. 2개 중에 하나 갖고 와. 여기까지 세팅 고유법칙 한 다음에 보여? 봤잖아. 봤죠? 이 두 개가 자리 바꾸는 게 용서가 안 돼. 여기까지가 뭐다? 분할이다. 분할. 됐어요? 서로 다른 여섯 개를요 네 개 한 개 한 개로 잘 분할했어. 분배는요 곱하기 몇 팩토리알 세 덩어리를 나누어 주는 거니까 3 팩토리알. 이게 분배까지. 그렇죠? 계산하러 가자. 64는 62랑 똑같죠? 6, 5, 2, 1, 3, 5, 10, 15가지 2, 2 약분이니까 15. 이게 15야. 15에다가 6 곱합니다. 얼마입니까? 90까지요. 예. 1번 정답은 90까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2번은 3개, 2개, 1개씩 분할해서 분배해 보래. 3개, 2개, 1개. 6개 중에 3개 갖고 와. 3개 중에서 2개 갖고 와. 2개 중에 하나 갖고 와. 아, 미쳤어요. 하나가. 다시. 6개 중에 3개. 3개 남은 것 중에 2개. 하나 남은 것 중에 하나. 여기까지 왔는데 문제 없죠? 여기까지가 분할입니다. 분배는 곱하기 얼마야? 3팩토리알. 3명한테 나눠주는 것까지. 그렇죠? 됐어. 따라서 계산해주면 6, 5, 4, 3, 1 이건 20이네요. 그렇죠? 다음에 얘는요 3이고요. 60에다가 6, 360까지요. 2번 정답은 360까지요. 정답. 어렵지 않죠? 3번 갑니다. 3번. 각각 2개씩 분배하는 거야. 2개씩 어떻게 해요?
투투투니까 그죠? 6C2 4C2 2C 한 다음에 어디까지? 아 투투투 이 세 덩어리가 자리 바꾸는 게 용서가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세 덩어리 ABCDEF ABEFCD 뭐요? CDABEF CDEFAB EFABCD EFCDAB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자리 바꾸기 용서가 안 된다고 젠장 알겠냐? 따라서 여기까지가 뭡니까? 예, 이 세 덩어리가 자리 바꾸면 용서가 안 돼. 여기까지가 분할이다. 분할 곱하기 분배 이렇게 처리합니다. 알겠어요? 물론 이 개념을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ABC 세 명의 사람이 있어서요. 내가 여섯 개 중에 두 개 가져갈게 먼저. 안녕. 갖고 가. 아니면 A반 데리고 가. 네 개 중에 두 개 갖고 가. 갖고 가. 두 개 갖고 가. 갖고 가. 세팅 고요치 해도요. 이거나 저거나 정답은 똑같습니다. 왜냐면 3세에서 약분되면 끝나는 거거든. 근데 아 이거나 똑같 이렇게 풀어도 똑같죠. 그냥 ABC가 알아서 두 개씩 서로 다른 사탕을 가져가든 어? 지금 뭐야? 지금 내용이요. 과일을 가져가든 알겠냐? 이것도 같은 내용이야. 근데 이거는 분할과 분배를 한꺼번에 처리한 케이스죠.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분할 먼저 해놓고 3팩 나눠주면 약분 되더라도 나중에 개념이 달라. 개념이 어떻게 여기까지가? 분할 뽑고 돌려 나중에 처리하라고. 계산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6, 5, 3, 5, 15에다가요 6, 아 90까지요? 네, 90까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됐죠? 마무리 4번이다 4번. 그러니까 이 개념 아까 했던 대로 분할하고 분배해라. 항상 어려운 문제일수록 잘 뽑아놓고 그 경우에 맞게끔 잘 돌려주면 된다. 알겠죠? 4번 봐요. 4번은 자 적어도 한 개씩 갖도록 하래. 아 ABC가 적어도 한 개씩 이거 봐라. 이것 봐라. 적어도 한 개씩 갖는 경우니까 이건 조금 내용이 길어지네. 그렇죠? 지울게. 지워버리고 봐요. 자 일단 ABC 우리가 자연수 분할 집합 분할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자 적어도 한 개씩 가져야 돼. 뭐를요? 과일을. 그죠? 여섯 개의 서로 다른 과일이 있을 때 적어도 한 개씩 갖는 거는요 우리가 개수에 의해서 분할한 다음에 분배해 준다. 뭐라고? 개수에 의해서 분할한 다음에 분배해 준다고. 나중에 6이라고 하는 숫자를요 적당히만 쪼개 볼까요? 하여튼 세 덩어리로 쪼개야 되죠. 왜요? 세 덩 0이 아니라 세 덩어리로 0이 아닌 세 개의 자연수를 일단 뽑아놔야지만이 나눠줄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뽑아볼게. 항상 개념은 이런 개념 덩어리 이런 개념으로 해서요 순서상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볼까요? 1, 1, 4 가능하죠? 이렇게 더해주면 6 나오잖아. 그치? 됐어요. 다음에요 1, 2, 3, 1, 2, 3 가능하죠? 1, 3이는 안 돼. 1, 3이는 얘랑 똑같아. 그러니까 개수를 구분하는 거니까 끝났어요. 그쵸? 1, 2, 3 다음에 뭐가 있죠? 이제 1, 3이 아니라 1 끝났고 2, 2 없네요. 그쵸? 따라서 나중에 이제 자연수 분할 때도 배울 텐데요. 그쵸? 6을 0이 아닌 3개의 자연수 분할한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서 그죠? 하여튼 그런 거 모르더라도 하여튼 모르더라도 이렇게 얘기할까요? 일단 개수로 구분하면요 첫 번째 한 개, 한 개, 네 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여섯 개 서로 다른 여섯 개를 한 개, 한 개, 네 개로 세 덩어리를 일단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분할 먼저 하는 거다. 다음 두 번째로요 한 개, 두 개, 세 개 가능하죠? 그죠? 한 개, 두 개 하나 늘어나고 빼고 그죠? 한 개, 세 개, 두 개는 안 돼요. 그건 얘랑 똑같으니까 같은 케이스니까 안 돼. 알겠어? 한 개, 두 개, 세 개나 한 개, 세 개, 두 개나 똑같잖아. 그죠? 따라서 개수에 의해서 구분 항상 개념은 이렇게 생각하라고 얘기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처리합니다. 세 덩어리로. 자, 끝났죠? 이, 예, 다른 건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예요. 그렇죠? 그럼 봐. 세 가지는 지금 무슨 사건입니까? 배반 사건이 알겠냐? 이렇게 일단 뽑고 분할하고 분배해줘. 얘도 뽑고 분배해줘. 뽑고 분배해줘. 배반 사건 더해주면 정답. 그림 그려지지? 자, 일단 하나하나 네 개를 일단 저 여섯 개 과일을 쪼개 볼게요. 6C1, 5C1, 4C4. 다음에 이거 있잖아. 곱하기 얼마입니까? 2팩분의 1. 여기까지가 분할이다. 분할 알겠냐? 분할. 분배는요. 당연히 곱하기 얼마입니까? 몇 팩토리알. 잘 분할했으니까 나눠주자. 3팩토리알. 이게 한 개 한 개 네 개로 과일을 쪼갠 다음에 세 명한테 나눠주는 방법이야. 서로 다른 여섯 개의 과일을 저렇게 한 개 한 개 네 개의 덩어리로 조를 짠 다음에 세 명한테 나눠주는 방법이라고. 얘도 마찬가지 6C1, 5C2, 3C3 한 다음에 얘는요 별거 없네요. 여기까지가 분할이고요 분배는 곱하기 얼마다? 3팩토리 여기까지가 분배다. 알겠냐? 이해 갔죠? 얘도 마찬가지로 6C2, 4C2, 2C 여기까지가 두 개 두 개 두 개로 분할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뭐 해야 돼 얘는요?
아까 이거 했던 것처럼 그렇죠? 이런 것처럼 그렇죠? 주의해야 된다. 300분의 1 이거 주의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가 분할이고요. 분배한 여기까지가 분배다. 그죠? 배반 사건 계산하러 가자. 6, 5, 30이죠. 15 곱하기 얘랑 6이니까 90까지가 있고요.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까지가 90까지. 이렇게 나눈 건요 6이고요. 다음에 10이죠. 60에다가요. 얘는요 6이 360까지요. 이렇게 뽑고 나눠 주는 게 360까지. 얘는요 6, 5, 3, 5, 15. 얘는요 6이죠. 다음에요 약분 15예요. 6 약분이네, 그렇죠? 얘는요 90까지요. 네, 90까지. 그래서 각각의 사건을 배반 사건 더해주면 정답 나오는 거지 뭐, 그죠? 빠짐없이 다 배반 사건 나눠놓고 잘 분할하고 분배했잖아. 얼마입니까? 36, 540이요. 예. 그렇지만 정답은 540까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이해갔어요? 저 맨 마지막 모델 잘 기억해. 어떻게? 아, 적어도 한 개 이상의 과일 갖는다라고 했을 때, 이번에 점수에 직접 푼 거 나겠냐? 직접 풀어봤더니 어떻게 되는 거야? 적어도 하나씩의 과일 가지려면은요. 세 덩어리가 적어도 한 개 이상 있는 거다. 이거 자연수 분할 가서 한 번 더 얘기할 텐데, 자연수에서 구분하는 방법이 114, 123, 22 더 이상은 없다 이거지, 그렇지? 그래요? 이 상태로 이러한 개수로 분할하고 분배한다. 분할하고 분배, 분할하고 분배해서 각각이 배반 사건이니까 더해주면 정답 나온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문제는 적어도란 개념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한 개씩 갖는 거니까요, 분배. 이거는 적어도 한 개씩이라는 개념 때문에 여사건을 쓴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피곤할 거야. 달렸어요? 여사건도 아니고 어때? 이렇게 정말로 빠짐없이 저 여섯 개의 과일을 일단 잘 조를 짜가지고서 분할하고서 분배하는 요 모델, 요 생각하는 순서를요 꼭 기억해라. 배반사건 나누고 뽑고 돌려 쪼라랏. 이해 갔죠?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